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네팔의 대표적인 명절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네팔에는 다채롭고 의미 깊은 명절들이 많습니다. 특히 네팔에서 가장 큰 명절인 다샤인과 티하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샤인은 네팔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 중 하나입니다. 이 명절은 주로 가족들이 함께 모여 행복을 나누고 신에게 감사를 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샤인은 15일 동안 이어지며 주로 가을에 열립니다. 이 기간 동안 사람들은 새 옷을 입고 신전에서 기도를 올리며 친구와 가족들에게 축복을 나눕니다. 다샤인 명절의 특별한 전통 중 하나는 어른들로부터 티카와 자마라를 받는 것입니다. 티카는 붉은 점으로 이마에 바르면 복과 보호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마라는 옥수수 씨앗에서 자란 신성한 풀로 어른들이 손으로 직접 얹어주며 좋은 운을 기원합니다. 티카와 자마라를 받을 때 가족들은 어른들에게서 축복과 함께 약간의 용돈도 받습니다. 이 과정은 가족 간의 사랑과 존경을 나누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티하르는 네팔의 또 다른 큰 명절입니다. 이 명절은 빛의 명절이라고도 불리며 5일 동안 진행됩니다. 티하르는 주로 가정과 사람들에게 밝은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고 믿습니다. 집마다 등불을 밝히고 꽃과 색깔로 집을 아름답게 장식합니다. 티하르에는 드시와 바일로라는 전통적인 노래가 불립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이 노래를 부르며 이웃의 집을 방문합니다. 드시 노래는 가족의 번영과 행운을 기원하며 집주인들은 그들에게 돈이나 과자, 과일 등을 선물로 줍니다. 바일로는 주로 여성들이 부르며 같은 방식으로 즐거움과 축복을 나누는 노래입니다. 드시와 바일로는 사람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공동체의 연결을 강화해주는 중요한 전통입니다. 티하르 동안 네팔 사람들은 특별한 전통 음식인 셀로티를 만듭니다. 셀로티는 둥근 모양의 달콤한 쌀 튀김빵으로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럽습니다. 주로 가족들과 나누어 먹으며 손님들에게 대접하기도 합니다. 이 음식은 티하르 명절을 더욱 풍성하게 해줍니다. 티하르의 첫째 날은 까마귀에게 음식을 바치는 날이고 둘째 날은 개를 기리는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소를 축복하고 네 번째 날에는 황소를 기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날에는 형제와 자매가 서로에게 축복을 주고받으며 형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네팔의 명절들은 전통을 지키고 가족 간의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다샤인과 티하르 외에도 다양한 명절들이 네팔의 문화와 전통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명절들은 사람들에게 삶의 기쁨과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네팔의 명절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도 언젠가 네팔을 방문해서 다샤인과 티하르 명절을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